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황무해진 우리의 현장과 황무해진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작품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시온의 영광이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년 감사 헌금은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미리 헌금을 해주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도중에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신년 헌금을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뜨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걸어갈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옆에 있는 귀중한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는 회복의 한 해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는 회복의 한 해입니다. 그 황무하였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2024년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따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 기쁨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주셨으니 나 주 안에 느끼구나 유생전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느끼구나 나 주 안에 느끼구나 나 주 안에 느끼구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말씀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교회 위에 영원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누린 노바라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신 빠짐없이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의 2023년도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도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발걸음을 옮길 때에 황무한 모든 땅들이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